무섭고 막 자격지심 막 이런 것들이 저를 누르니까 이 업을 계속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아, 막 감독님 얘기하시는 거죠. 거기서 이제 제가 팍 맞으면서 나 왜 이것도 못해? 이제 다른 길 찾아야겠다 하면서 지금 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청숙님 저희가 인터뷰했었잖아요. 네. 결혼하셨죠? 언니, 맞아요. 언니 결혼했어요. 청숙님 결혼식에는 그러면 2X 멤버분들 다 오셨어요? 네네, 다 와가지고 이렇게 축사도 하고 링마벨도 추고. 아, 중간에? 아, 결혼식에서? 혹시 영상 있나요? 아, 있는데 그건 영원히 이제 여기다 묻어두기로. 왜냐면 나이가 든 게 너무 티가 나더라고요. 그게 골반춤이다 보니까 골반 흔들어야 되는데 다들 이제 골반 흔드는 게 아줌마 흔드는 것처럼 바뀌어가지고 뭐 연습하자고 하고 막 모여가지고 몇 분 맞춰보고 한잔 해야지 이러고. 분위기가 이제 링마벨 대중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많이 듣고 있었고 멜론 차트 17위를 딱 찍는 순간 와 이게 될 수도 그치. 있겠다 약간 싶었거든요. 뭘 느껴보기도 전에 활동이 중단돼서 아 막 설레어하고 있는데 이제 활동이 딱 중단이 되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아팠죠. 대표님도 미안하다 이제 와서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많은 원망을 했죠. 그때 많이 힘들고 그거 치료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. 저 많이 울었죠. 많이 울고 보통은 음악방송 끝나고 나서 행사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행사할 때쯤에 그렇게 된 거여서 행사를 하면서 이제 수금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 만약 수금했으면은 대표님이 그치. 괜찮았을 건데 그 이제 돈으로 또 다음 앨범 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물쩡 하다 보니까 이제 놓친 거고 다행히 이제 다른 홍콩 회사에서 저희한테 관심을 가지셨고 그렇게 되면서 아예 정리가 확실하게 된 거죠. 뭐 링마벨 활동 때까지는 수익이 안 났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또 회사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있고 좀 이제 쓰는 비용이 있으니까 어떤 대륙에서 활동을 하면 수익적으로는 좀 좋지 않았을까? 저희를 사온 거잖아요. 이미 빚으로부터 시작을 저희가 하는 거죠. 그 빚까지 다 가지고 저희를 사온 거잖아요. 그 빚이랑 같이 해서 그럼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은 은영님이 갚아야 되는 그게 약간 애매한 그거였던 거죠. 왜냐면은 활동이 중단됐는데 우리한테 갚으라고 하기에는 이미 활동을 중단시켰고 그치. 근데 빚은 아직 안 한다고 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 회사도 약간 애매한 상태였는데 다행히 홍콩 회사가 나타나서 대표님은 꽤 좋았을 수도 있죠. 그래서 그때 진짜 많이 헤맸죠. 진로적인 부분으로 이게 두 번 그렇게 엎어지니까 겁을 먹더라고요.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. 카메라만 들어서면은 뭐 안 돼요. 엄청 가벼운 것도 안 되는 거예요. 무섭고 막 자격지심 막 이런 것들이 저를 누르니까 이 업을 계속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그러면은 더 안 쓰거든요. 거기서 감독님한테 한번 혼났어요. 그 광고 촬영장에서 그냥 간단한 동작을 하는 건데 다 같이 맞춰서 제가 너무 이게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무서워서 그걸 자꾸 박자를 혼자 놓치는 거예요. 아, 막 감독님 얘기하시는 거죠. 거기서 이제 제가 팍 맞으면서 나 왜 이것도 못해? 약간 어떡하지? 어떡하지? 하면서 그 내부에서 엄청 진짜 멘붕이 온 거예요. 근데 되게 움직임에 박자를 놓친다는 게 걸그룹 하셨던 분이 그러니까 제 말이 카메라 앞에서 진짜 저희 눈물이 여기까지 막 차오르는데 죽어도 안 맞는 거예요. 그리고 안 들리는 거예요. 진짜 너무 자존심 상한 게 그 옆에서 박자가 딱이에요 라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. 근데 내가 그 박자를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나 댄서 출신인데 원 앤 투엔 원이에나 투이에나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와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데 진짜 결국에는 그 방송에 박자를 못 맞춘 채 나간 거예요. 그거 보면서 혼자서 눈물을 막 그렁그렁 거리면서 아 나 진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러고선 딱 그만둔 거라 아 이거 못하겠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고서는 그때 촬영장 가서 죄송합니다 하고서는 다시는 촬영장에 발도 안 들였어요. 아 연락이 와도? 네 뭐 이런 건 들어왔는데 하시겠어요? 라고 연락이 와요.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추려가지고 연락을 주면은 이제 다시 하겠다는 사람들만 추려서 다시 주거든요 광고주한테. 그거를 이제 아예 연락을 안 받은 거죠. 네. 도망가고 피하고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 해야 되고 뭔가 그 가면을 써야 되는 게 제 안쪽 그 내면에서 되게 막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어디 화소연할 데도 없고 하니까 안에서 막 계속 그 혹시 인사이드 아웃 네, 불안이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막 불안이가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그거를 이제 아무렇지 않게 아 네 아 이렇게 해야 되니까
그 안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그래서 이제 그때 역류성 식도염이랑 막 그런 것들을 앓고 그때 약간 흑화했죠.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느꼈죠. 아, 안 되겠다 하면서 접고 이제 다른 길 찾아야겠다 하면서 지금 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? 저는... 제가 전혀 몰라가지고. 아, 그렇죠. 예. 저... 아마 저만은 전혀 모르겠는데 모두가 모르잖아. 이제 이것저것 좀 시도를 했죠. 하다가 이제 19년도쯤에 꽃을 배워가지고 꽃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플로리스트인데 친구랑 또 작업실 같이 운영하면서 이제 웨딩도 하고 어떤 한 결혼식을 맡으면 거기에 이제 꽃 관련된 거는 네.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거는 이제 홍콩 회사에 있었을 때 그 화장품 모델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수익이 있었죠. 그래서 2년 놀 수 있었죠. 아, 꽤 짭짤했구나. 뭐 엄청 짭짤, 막, 아유, 막 그런 막. 수십억 대 뭐 이런 계약은 아니지만. 그냥 제 성향에 맞게. 그냥, 아유. 이렇게 조용조용하니 풀출연하면서 그냥 재밌게 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소비가 엄청 큰 스타일이 아니고 뭐 해봤자 나가서 커피 마시고 멍 때리기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게 있었으니까 조금은 편하게 다른 일들을 좀 찾아볼 수 있었던 그쵸 조금은 조금 네 맞아요 꽃도 배울 수 있고 제 스스로는 아직 플로리스트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플로리스트 꽃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캠핑 다니시는 한 지 너무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제 자아를 찾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취미도 처음 제 첫 취미거든요 아 이제 조금 살만하다 아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싶은 시기예요 지금 딱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연락 주셨으면 저 안 나왔을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때 활동했던 거에 대해서 옛날엔 부끄럽고 말 안 했으면 좋겠고 막 엄마가 밖에서 말하면은 내가 말하지 말랬잖아 진짜 사람들이 욕한다고 막 이랬거든요 욕할 거는 뭐 있어? 아 진짜 아유 딸이 그건데 망했대 막 이 소리 듣기 싫으니까 하지 말라고 이랬는데 지금은 알아서 해 지금 심적으로 많이 된 상태 그러면 이제 은영님은 연예계 활동 계획은 좀 없으세요? 없죠 이제 지금 너무 멋있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실제로도 없기도 하고 지금이 너무 편하고 행복하고 좋으니까 만약에 좋은 작품에 제안이 들어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아직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한 말이고 안정된 상태가 되셨구나 뭔가 이제서야 나의 어떤 삶을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시구나 네 이제 좀 자아를 찾았어요 행복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한지 뭘 하면 내가 좋아하는지 나를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런 형님의 이야기가 되게 어떤 메시지가 좀 될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한테 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행복하게 저의 길을 찾아서 잘 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